위한 여러 가지 예방책들을 좀 복지 차원에서 내놓으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니요, 이제 그게 시대적인 요청일고요. 네. 또 회사 경영 방침도 그렇게 처음부터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돌 회사도 신입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이직률이 더 높은 편이에요. 제돌도 높지만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낮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회사가 이제 워라벨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는. 그런데 어쨌든 제대로 생산 라인에서는 교대제로 돌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데,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정시 출근, 정시 퇴근, 또 유연 근무제 해가지고 자기 필요할 때 근무를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고 하다 보니까, 또 사실 하다 보면 이런 일도 있어요. 어느 날 이렇게 뭐지 물어보려고 보면요, 다 퇴근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사장님만 거기 있었던 거야. 예, 네, 저만 있는 거예요. 휴가 다 써라. 휴가 다 써라. 그럼요. 휴가 남기지 마라. 다 써라. 제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다 써라. 또 뭐야? 잘 노르면 일도 잘한다. 저들 때는 술 잘 먹으면 일 잘한다 그랬어요. 그랬죠. 그래서 퇴근 끝나면요 술 12시까지 마시고 가야지 됐었는데, 하여튼 잘 놀아라. 그래서 이제 잘 놀게 한 분위기로 만들기 위해서 직원, 젊은 사람들이 주로 있잖아요. 회사에 당구장도 있고, 정말 축구 동호회라든지 영화 동호회 뭐 이런 걸 계속해가지고 직원들이 어떻게 이제 잘 퇴근하고도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뭐 그런 거를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직률이 낮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왕 하시는 거 그 저 당구대 말고 그 현금으로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축구 동호회 지원도 하고 주말에 축구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데. 저기 그냥 직접 다 그냥 하나씩 봉투를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에 붙잡아 두지 말고 집으로 보내라. 맞습니다. 제가 이제 그 법조나 뭐 사회부 출입을 계속 하다 보면서 이렇게 이혼 판결문을 가끔씩 봐요. 근데 보면은 연세 많으신 분들이 황혼 이혼을 당하는데 대체로 보면 비슷비슷합니다. 전부 다 젊을 때 정말 열심히 일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내분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분이 가정을 돌보지 않으셨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남편은 가정을 위해서 일한 건데. 그렇죠. 그런데 이게 근데 이제 그 어머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구구절절 말씀이 다 옳아요. 세상에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렸는데 그 병수발 다 나한테 맡겼다. 그러면서 좀 소리 한 번 안 하고 맨날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소리 지르고 그러고. 그냥 그렇게 했으면 다행인데 꼭 손님들 끌고 와가지고 수상 차리라 그랬다. 이게 하나하나 다 예, 다 이혼 사유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님들 얘기는 들어보면 정말 열심히 일하신 거거든요. 동료들이랑. 그리고 동료들과 사이도 좋게 있고. 그러니까 사실 이게 회사에 좀 모아놓고 동료들끼리 잘 지내라고 하는 것보다 돈을 좀 더 지어줘가지고 야, 저기 니네 그 가족이랑 회식해. 가족이랑 회식해. 요게 더 좋지 않을까. 사실 제가 붙잡아 두는 건 아니고요. 우리 회사 체육대회를 해마다 가을에 하거든요. 네. 전원 참석해요. 특별하게 경조사 있는 한 없으면. 그리고 집에 좀 가라고 할 때까지 안 가요. 사실 지금 분위기라고 생각해요. 이게 이제 기성세대가 젊은 사람들한테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안아주고 당구 놓으니까요. 그거 퇴근하고 그걸로 쳐가지고 자기들끼리 쓸래기 하는데 제일 유용하게 쓰더라고요. 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하나는 보니까요. 제가 이제 듣고 기성세대로서 반성하는 얘기인데요. 우리 직원 중에 27살짜리 직원이 저 소주 마시면서 하는 얘기예요. 사장님 저 처음 들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제가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는요. 이런 일이 있었대요. 하루는 일이 끝났는데 퇴근을 하지 말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한참 대기하고 있는데 회사에 버스가 세 대가 들어오더래요. 버스? 다 타라. 다 타라. 그러더니 어디 먼 데까지 가더래요. 가서 보니까 그 사장님 상을 당하신 거예요. 단체로 조문을 간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니까 새벽 3시더래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정시 출근해야 되고. 뭐 그런 건데 우리 사장님은 와서 보니까 우리 직원들하고 맨날 술 마시고 뭐 어떻대요. 뭐 그러면서 저한테 칭찬 아부를 했겠죠. 그런데 사장님이 은근히 회사 자랑을 많이 하시네요. 왜냐면요,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저랑 비슷한 세대가 그런 일을 했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창피하더라고요. 맞습니다.